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RETC 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RETC 유치원 시작하도록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몸도 튼튼, 영도 튼튼해지는 RETC 유치원 체조 시작해 볼까요? 네! 뛰어요, 렘넌트 체조, 예! 달려요, 렘넌트 체조, 예! 두 눈 반짝 크게 뜨고 렘넌트 체조 시작! 소중한 두 손 주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소중한 마음 창조하시니라. 모두들 신나게 체조를 따라해 보셨나요? 체조를 하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튼튼해지는 기분이에요. 친구들 모두 RETC 유치원이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선생님도 여러분 볼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RETC 유치원을 시청하며 복음의 리트로 자랄 여러분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선생님, 저도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오, 리라도 그랬구나. 리라야, 친구들에게 소개할까?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리라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증인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엄마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이지. 정말 멋진 이름이구나. 감사해요 선생님. 저는 RETC 유치원에서 얼마나 신나는 일들이 일어날지,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선생님이랑 똑같네. 하나님의 말씀이 TV나 컴퓨터에서 흘러나오고 그 말씀을 보고 듣는 모든 친구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자라날 생각을 하니 선생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단다. 그래서 선생님도 정말 정말 기대가 돼. 아참! 우리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인데? 야호! 신난다! 저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리라 정말 멋지다! 그리고 오늘 신나는 일 또 하나 있어요! 신나는 일? 네! 오늘 예배 마치고 찬아가 자기 생일 파티에 초대했거든요. 우와, 정말 신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예배 드리러 가요. 그래 그래, 우리 RETC 유치원 친구들도 함께 떠나요. 말씀이 쏙쏙, 믿음이 쑥쑥,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으로 보도록 할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어떤가요? 그래요, 아주 캄캄하고 어둡죠? 태초에, 그러니까 해도 달도 나무도 사람도 없었던 아주 오랜 옛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웠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낳았냐고요? 하나님은 누가 낳으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신이세요. 아주 아주 캄캄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던 땅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캄캄했던 세상에 환하고 밝은 빛이 생겼고 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으로 어두움을 밤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만들어지고 물들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신기하게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신기하게도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신기하게 그 말씀 그대로 되어서 많은 종류대로의 풀, 채소, 나무들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커다란 두 개의 빛을 비추는 것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계절, 시간을 알게 하라. 또 땅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시자 신기하게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들은 생물들이 자라나게 하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 신기하게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고래나 상어와 같은 커다란 물고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다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하늘에는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내어라 말씀하시자 신기하게도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미나 장수풍뎅이 같은 여러 가지 곤충, 사자나 코끼리 같이 걸어다니는 동물들을 만들어냈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맞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담과 하와였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중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가장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모든 동물들, 식물들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동산에 있는 아름답고 맛있는 모든 열매들도 먹을 수 있었죠.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빼고 말이에요.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며 안식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어요. 니라야 하나야. 찬아야, 촛불 끄기 전에 소원부터 빌어야지. 소원?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생일 케이크 끄기 전에 소원부터 빌던데? 그래? 아, 그랬구나. 그런데 하나야, 케이크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비는 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단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비는 거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촛불 끄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 그래, 우리 하나 멋지구나. 찬아야, 촛불 끄려. 생일 축하해.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 아줌마가 축복 기도 해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아가 태어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아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찬아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함께한 리라와 하나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줌마, 근데 찬아는 아줌마가 낳았으니까 아줌마가 맞는 거 아니에요? 난 엄마가 낳았는데. 하나야, 우리 아까 말씀 들었잖아.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 아, 우리 리라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나도 알고 있었거든. 그냥 물어본 거야. 아, 참, 찬아야, 여긴 선물. 나도 여기 선물 생일 축하해. 우와, 정말 정말 고마워. 리라야, 하나야, 축하해줘서 고마워. 이제 음식 식기 전에 빨리 먹자꾸나. 네! 찬아, 오늘 정말 신났겠다. 네, 엄마, 정말 신나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들한테 선물도 많이 받고요. 엄마도 정말 신나고 감사했어.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선물도 주신 하나님께 말이야. 그런데 엄마, 맛있는 음식은 엄마가 만드신 거 아니에요? 또 선물도 친구들이 준 것 같은데? 그래, 그렇긴 하지만 음식을 만든 엄마만 생각하거나 선물을 준 친구들만 생각한다는 건 그걸 보고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른다고 하는 거야.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른다고요?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찬아가 먹은 음식 중에 어떤 게 가장 맛있었니? 치킨이요. 엄마가 해주신 치킨은 저는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 치킨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그야 물론 닭고기죠. 그 닭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야 물론 하나님이죠. 그래, 치킨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하, 그렇네요. 그럼 친구들이 선물해준 이 로봇은요? 이건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공기, 석유, 흙 같은 것이 없다면 아무리 큰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로봇을 만들 수 없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를 이용해서 로봇을 만드는 거지. 아하!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다. 또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시지.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준비하셨어. 이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최고예요. 그래,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엄마에게 차나 더 주신 하나님 최고!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친구들을 창조하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활동을 소개해 줄게요. 바로 석고상 만들기 활동이에요. 하나님 최고라는 뜻으로 엄지손가락 동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엄지손가락 동상을 볼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좋겠지요. 그럼 작품을 만들어 보아요. 찰흙을 종이컵에 채워주세요. 찰흙을 잘 반죽해서 종이컵에 넣어볼게요. 엄지손가락을 찰흙 속에 꾹 넣어주세요. 이렇게 구멍이 생겼지요? 이번엔 석고가루를 종이컵에 넣어볼게요. 석고가루를 종이컵에 넣고 물을 넣어 잘 개어주세요. 석고가루를 물에 잘 개운 후에 찰흙, 아까 만들었던 찰흙 있지요? 이 구멍 속에 부어주세요. 자, 이 석고가 굳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시면 돼요. 이 석고는 벌써 다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종이컵을 한번 떼어볼게요. 자, 뒤집은 후에 찰흙을 다 떼어주세요. 짜잔! 정말 멋진 작품이 되었지요?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작년에 만든 손가락과 비교해서 얼마나 자랐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또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볼까요? 저를 창조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최고라고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네. 하나님.
친구들, 오늘 알리티시 유치원 즐거웠나요? 네, 오늘이 정말 최고의 날이었어요. 말씀도 듣고 생일파티도 하고. 우리 찬아는 더 즐거웠겠구나. 네, 선물도 받고요. 아, 그랬구나. 짜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선생님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나만의 작은 책 만들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우와, 이게 뭐예요? 오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책을 만들어보는 거야.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도 만들어보세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알리티시 방송국 홈페이지 알리티시 유치원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만의 책 만들기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프린트한 이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만드는 거예요. 우와, 저도 꼭 만들어볼래요. 그래, 종이를 접고 색을 칠하는 것이 우리 찬아에게 소중한 기도 시간이 될 거란다. 벌써 알리티시 유치원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담겼나요?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꼭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와, 우리 찬아 너무 멋지다. 좋아요. 그럼 그 소중한 말씀을 마음속에 꼭꼭 담고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승리하도록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예수님은 세계 복음이야. 안녕히 계세요.